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 그냥 자버리는 것과 그래도 턱걸이 한 5개에서 10개 그리고 뭐 푸쉬업 한 20개 30개 땡겨 놓는 거랑 내일의 내 몸은 조금이라도 다르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다 보면은 몸이 무조건 안 좋아져요. 대부분. 왜냐면 계속 앉아있고 계속 늦게 끝나고 계속 이제 먹기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먹고 그러다 보면 나빠지기 마련인데 그러는 순간 속에도 몸이 나빠지는 걸 하루라도 연장시키고 하루라도 미루다 보면은 언젠가 몸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이라도 턱걸이 하나 푸쉬업 하나 그리고 닭가슴살 조금 챙겨 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제 생각이었고요. 조금은 네 그냥 좀 추상적이에요. 별로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지금 당장이라도 막 큰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그 미루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그 행동들이 미래 여러분의 그런 행동에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거라는 거 예 그만 하려고 켰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물론 늦었지만 턱걸이랑 사이클 그리고 푸쉬업 그리고 요즘에 팔 운동하고 있어서 덤벨 해머컬까지 해주고 이제 삶은 닭이랑 좀 먹고 사실 라면도 먹긴 할 건데 예, 그렇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사실 운동에서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도 뭔가 마음 가다듬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하게 몸 만들 필요 없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,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그 몸이 나빠지는 것을 미루는 거에 일단 의의를 두고 계속 좀 유지하는 것에 네,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.